이야기 신혜원 지은. 엄마는 커다란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이사를 했어요.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고 졸졸졸 개울을 건너 도착한 것은 넓은 밭이 떨린 작은 집이었어요. 집을 다 풀기도 전에 엄마는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하지? 뭐든 심어야 할 텐데. 문득 엄마는 콩가루가 듬뿍 묻은 인절미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 맛있는 콩을 심어야겠어. 엄마는 장에 놨고 장바구니 하나 가득 콩을 사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콩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랐어요.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콩 하나를 넣고 또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콩 하나를 넣고 콩 15알을 심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이 많은 콩을 언제 다 심는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소리쳤어요. 엄마 도와줘. 엄마의 엄마가 호미로 땅을 파고 돌가풀을 골라냈어요. 엄마가 호미로 줄을 쭉 그으면 엄마의 엄마는 줄을 따라 삽으로 흙을 파올리며 밭을 만들어갔어요. 다섯 줄을 만들고 얼굴이 빨개진 엄마의 엄마가 말했어요. 이러다간 한 달이 가도 밭을 못 만들겠어. 엄마의 엄마는 소리쳤어요. 엄마 도와줘. 엄마의 엄마의 엄마가 밭을 갈았어요. 엄마의 엄마는 호미로 콩 심을 구멍을 팠어요. 엄마는 구멍에 콩새알을 넣고 흙을 덮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밭에 콩알들이 줄을 맞춰 심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맛있는 인절미를 생각하며 손을 씻었어요. 엄마의 엄마는 콩싹이 잘 나오길 바라며 세수를 했어요.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호미를 정성스레 닦고 손발을 씻었어요. 이제 엄마는 행복해졌어요. 콩싹이 뜨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날마다 날마다 콩이 주렁주렁 열리는 생각에 즐거웠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예쁘게 자라던 콩이 사라졌어요. 엄마는 허둥지둥 밭으로 뛰어나가 살펴보았어요. 밭이 씨를 뿌린 적도 없는 풀들로 뒤덮였어요. 엄마는 콩을 살리려고 풀을 뽑았지만 잘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도와줘.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호미로 열심히 풀을 뽑았어요. 하지만 풀과 함께 콩도 뽑히고 밟혔어요. 이러다간 콩이 다 죽고 말겠어. 엄마와 엄마의 엄마는 함께 외쳤어요. 할머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갱이로 풀이 가득한 밭고랑을 푹푹 팠어요. 엄마의 엄마는 부드러워진 고랑이 풀을 호미로 캐냈어요. 엄마는 풀을 한 곳에 모았어요. 풀이 사라진 밭에 콩잎들이 살랑살랑 웃었어요. 엄마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엄마의 엄마도 모자를 벗으며 웃었어요. 엄마의 엄마의 엄마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콩꽃이 피고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더니 콩코투리가 쫑주렁 열렸어요. 엄마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집 앞 은은잎이 노랗게 물들어갈 때 콩도 누렇게 익어갔어요. 콩코투리가 누렇게 익자 엄마는 하나씩 따서 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까도 까도 끝이 없었어요. 혼자 이물은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는 산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도와줘. 엄마의 엄마와 엄마의 엄마는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낫으로 콩을 모두 베었어요. 엄마의 엄마는 베어낸 콩을 하나름씩 묶어 세웠어요. 엄마는 떨어진 콩알들을 주워 모두 바구니에 담았어요. 새 엄마는 묶어놓은 콩다발들을 빈밭에 세워놓았어요. 엄마의 엄마의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콩이 마르기만 기다리면 돼. 콩밭에선 꽃다발들이 가을 햇볕에 잘 마르고 있었어요. 엄마는 다시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엄마의 엄마는 딸네 밭에서 콩이 잘 마르고 있는지 걱정되어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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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다 마른 콩을 손녀딸이 잘 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이른 새벽 엄마의 엄마의 엄마야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애 엄마는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서 일어나, 콩을 떨어야 해. 엄마는 멍석을 가지고 나와 마당에 깔았어요. 엄마는 콩다발을 모두 멍석 위에 올려놨어요. 엄마는 조랫기와 키를 가지고 왔어요. 철썩철썩 도랫기질을 하고 들썩들썩 퀴즈를 할 때마다 진주알 같은 콩알들이 톡톡 튀어나왔어요. 엄마는 콩가루를 내서 맛있는 인절미를 해먹자고 했어요. 엄마는 구수한 두부를 만들자고 했어요. 엄마는 콩가루와 두부 할 콩을 남겨두고 된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엄마는 진주알 같은 콩을 깨끗이 씻었어요. 엄마는 큰 솥에 물을 넣고 불을 피웠어요. 엄마는 씻은 콩을 큰솥 안에 부었어요. 잘 삶은 콩을 자루에 넣고 밟아 으깼어요. 으깬 콩을 머리통만하게 뭉쳐 메주로 만들어 매달았어요. 겨울이 지나면 저 메주로 된장을 만들 거래요. 엄마는 맛있는 된장콩을 구웠어요. 엄마는 맛있는 된장국을 꾸며 코를 골았어요. 엄마는 꿈도 꾸지 않게 맛있게 잠들었어요. 내년에도 엄마는 콩을 심을까요?